14년도 4월 학평 2번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고차원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간접과 직접 민주주의를 구별만 할수 있으면 풀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어느 게 간접이고 직접 민주주의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이 직접 어떤 대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가 직접 민주주의죠. 그런데 반면에 B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는 간접 민주 정치입니다. 그럼 특징을 살펴보면 1번부터 봐볼게요. 중후 정치의 가능성. 보통 직접 민주주의에서 높고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낮다고 나타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갑원에 들어갈 건 중후 정치의 가능성은 맞는 거죠. 그런데 자치 원리의 충실성. 이걸 보게 되면 이건 사실 둘다 자치 원리에는 충실한 건데, 직접 민주주의가 자치 원리가 충실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나번은 이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민의의 왜곡 가능성.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전달이 안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낮고 간접 민주주의에서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원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를 보면은 오히려 무관심이 나에서는 간접에서는 많아지는데 직접에서는 무관심의 정도가 줄어들죠. 나번에 무관심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보게 되면 직접 민주 정치에서는 모두가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직접에서 높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갑원에는 전문성이 들어갈 수 없고요. 민의의 왜곡 가능성. 간접 민주 정치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번에는 왜곡 가능성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을 보게 되면 자치 원리의 충실성. 직접 결정하니까 충실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들어갈 수 있고요.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 효율성은 간접에서는 높은데 직접에서는 효율성은 낮아지겠죠. 매번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지금 4번이 답이 나왔네요. 5번까지 살펴보면 아까 효율성은 직접에서 높은 게 아니라 간접에서 높은 거였죠. 때문에 가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중후 정치의 가능성 또한 간접에서 높은 게 아니라 직접에서 높은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가에 들어가야 될 거죠. 그래서 나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좀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하나 찬찬히 따지다 보면은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